자,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요리사 친구입니다. 야, 잘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고기 안심이다. 자, 해봐. 이거는 스테이크랑 먹을 때 같이 먹을 야채를 만들 건데. 가리쉬. 그렇지. 배웠어? 아, 많은 유튜브를 보고 배웠지. 에그플란트 캐비어라는 거야. 캐비어는 상어 아니야? 그렇지. 철갑 상어 알인데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서 에그플란트는 가지야. 에그플란트 캐비어를 할 거야. 여기다 오이를 살짝만 뿌리고 소금 좀 뿌려주고 오레가노. 오레가노는 뭐야? 소금 뿌리면 향이 오레가노? 이건 얼음물인데 토마토를 껍질을 벗길 건데 벗기는 방법이 있어. 칼집을 아주 살짝만 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여기다가 10초에서 15초. 찬물에 식혀줘. 오, 사이가 벌어지네? 근데 마늘 저거밖에 안 들어가? 응.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마늘 맛에 다 죽어. 마트에 파는 소스를 이용을 해서 그 고급스럽게 바꾸는 거지. 야매로. 오늘 스테이크는 뭐 어떤 부위야? 오늘도 호주 청정 와규를 준비했어. 저번에 어떤 새끼 와가지고 와규 차돌박이를 해줬거든? 짜다고 징징대더라고.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야 돼.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응. 왜냐면은 고기가 두꺼워. 그래서 이 정도 뿌려줘야. 이제 팀장인데 그러면은 연봉은 좀 올랐어? 일주일에 치킨 한 마리씩 더 먹을 수 있어? 일주일에 치킨 한 마리 되지 않을까? 성공했네 그럼. 일주일에 치킨 한 마리. 우리 중에 니가 제일 성공했네. 그래, 좀 사줘, 치킨 좀. 여러분, 불쌍한 친구들. 매일 치킨 먹을 수 있게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지가 잘 익으면은 이렇게 잘 벗겨져. 보여? 이렇게 껍데기는 놔두고 알갱이만.
버터 아니야? 써있잖아 영어로. 아 못 읽는구나. 다음부터는 한글로 써있는 것 좀 갖다 놔. 너 못 배운 친구 그렇게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같은 유방파 출신이야. 바타를 녹여주고. 버터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소금 넣고 후추 넣고 후추 조리 과정을 모르면 이거 가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도 모르고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나는 가지 좋아해. 안 물어봤는데. 버터를 하나 더. 고기 굽는다. 이거 온도 안 재도 돼? 그럼. 아유, 짜장면 굽는다. 굽기를 어떻게 해줄까? 웰던. 어, 하나는 웰던, 하나는 미디움. 근데 언제 뒤집는지는 감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이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육즙을 가질 수 있게 조직이 이렇게 뭉쳐져야 돼. 아~ 그러니까 화상 입으면은 뭐 사람이 화상 입으면 안 되겠지만 땀구멍이도 모두 이게 다 막혀버리잖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알아, 알아. 피부가 쪼그라들었어. 알아, 알아. 그러니까 고기도 그 부분에 화상을 입혀서 피부를 쪼그라들게 해서 육즙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막아주는 거야. 아~ 상태에서 오븐에 넣을 거야. 어? 오븐에 왜 넣어? 지금 겉에만 익었고 속은 안 익었어. 아. 그래서 안쪽까지 미디엄에서 골고루 익을 수 있게. 있어 보이네. 그건 뭐야? 콜드레인 머스타드라고. 고기랑 찍어 먹으면은 고기가 느끼할 때 한 번씩 찍어 먹으면 좋아. 꺼내고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그럼? 웰던 웰던 바싹 바싹 웰던이야. 맛있니? 야 오늘은 노가리까지 타이밍을 놓쳐서 웰던이 됐어. 야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아스파라거스도 줘. 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다. 야 진짜 맛있어. 어 나 간이 씨 좀 많이 올렸어. 나도. 맛있지 진짜. 생각보다. 이게 요거만 먹었을 땐 몰랐는데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맛이 확 달라지네. 나도 버섯.